너희들 뭐냐? 우리는 쿠키들이다. 그건 알고 있어. 왜 우리 계획을 방해하냐는 뜻이었다. 일꾼 곰젤리들을 납치하고 이상한 곰젤리를 만든 게 전부 저 녀석들이 꾸민 일이었군. 포기해.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어. 내 이름이 뭔지 아나? 바로 초코크림 늑대 망치맨이다. 이 거대하고 멋진 망치로 너희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주마. 어차피 우린 이미 납작해. 덤벼! 생각보다 꽤 세잖아. 일단 구태다. 너만 나쁘냐? 뭐야 너희들? 또 나쁜 짓을 꾸미러 온 거지?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. 우린 바닐라 왕국으로 가는 시험에 참가 중이라고. 정말? 우리도야. 뭐가 웃겨? 바닐라 왕국으로 가는 시험은 장난 아니게 어렵다고. 너희같이 어설프게 구워진 쿠키들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? 적어도 우린 너희처럼 나쁜 의도로 시험에 참가하진 않아. 뭐? 우리의 순수한 학구열과 호기심을 의심하는 거냐? 기분이 나빠서 그냥은 못 지나가겠군. 얘들아, 공격해! 왕국의 공주 자리는 우리가 차지해주마. 너희들 어둠마녀 쿠키가 시켜서 온 거지?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어둠마녀 쿠키님은 지금 다른 일로 바쁘시다. 그분과는 절대로 상관없어. 하지만 찰스가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. 정말로 수상해. 저는 찰스가 아닌데요. 아무래도 잘못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. 우와, 진짜 엄청 수상해. 하지만 꽤 잘 어울리는 것 같군.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? 다들 표정을 보니 겁을 먹었나 보군. 강력한 공주 후보가 나타난 게 두렵긴 한가 보지? 골리베리 왕국을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어. 젤리 접시 정 맛있겠다냐? 우리도 빨리 먹자냥. 지금이 배나 채울 때냐? 홀리베리 성의 보물을 어둠마녀 쿠키님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었어? 맞다냥. 덩키를 훔쳐야 한다냥. 이번엔 꼭 성공하자냥. 전 자신이 없어요. 드레스도 너무 길고 거추장스러워요. 왜 그래? 자신감을 가져. 너처럼 크고 듬직한 공주가 또 어딨다고 그래? 찰수! 넌 할 수 있다냥! 화이팅이다냥! 참가자들은 모두 준비된 베리통 위에 올라가 주세요!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지는 즉시 탈락입니다! 잠깐! 주스통 위로 올라가라니! 내가 올라가면 부서질 것 같은데? 걱정 마세요! 우리 왕국의 주스통은 장인의 열정이 담겨 있어서 아주 단단합니다. 용이 공격해도 끝도 없어요. 으악! 이 망했군 녀석들! 저리 가! 중심 잡기도 힘들다고! 아니, 가라! 감초젤리 해골 군단! 망치 공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날려버리라고! 어! 감초맛 쿠키가 우릴 도와줬어. 그런 게 아니야! 감히 망치 공주를 방해할 생각을 하다니 괘씸하다고! 아직 안심하긴 일러. 저길 봐! 방해꾼도 모자라 다른 참가자들까지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! 안 되겠어! 통을 굴려서 도망치자! 모두 이쪽이야! 감
감초맛 쿠키님, 당신이 절 구해주신 거군요. 그야 당연하지, 망치공주. 이 왕국을 이끌어갈 공주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. 우승만 한다면 더 한 것도 해줄 수 있다니요. 이번 라운드는 음악이 멈출 때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간다. 공주맛 쿠키. 얼마든지 와라. 망치공주가 전부 상대해주겠다냥. 망치공주가 왜 망치공주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. 망치공주, 네 힘을 보여줘라. 모두 지켜보도록 하세요. 제 망치 돌리기 댄스를.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? 더 덤벼보세요. 참 거뜬하다고요. 자, 이제 그만. 제가 해냈어요. 그렇다는 말은 저 기품 없고 거친 자들도 통과라는 건가요? 말도 안 돼. 용납할 수 없어요. 이건 우리 왕국의 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. 뭐라고? 어떻게 그런 말을? 그건 나도 포함된 이야기냐? 나 참, 그랜베리 가문은 아직도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는군. 참가자 측에서 이 제기가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공정한 대회에서 가문 이야기는 삼가세요. 다들 너무해. 어떤 춤이든 즐겁게 춤췄다면 상관없잖아. 이 배부른 귀족 녀석들 같으니라고. 저런 어이없는 이유로 망치공주가 떨어질 순 없다냥.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. 전 아직 떨어질 수 없어. 제 망치 맛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진 못할 거예요. 긴말하지 않겠어요. 모두 덤비세요. 분해.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미안하다, 망치 공주. 내가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. 아니다냥.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냥. 감초맛 쿠키, 앵냥이. 망치 공주! 저 녀석들 괜찮은 걸까? 이런, 망치 공주는 원래 탈락이 아니었습니다만. 결과 발표 후 참가자를 공격한 점, 반칙으로 판단해 바로 지금 탈락되었습니다. 에? 원래 탈락이 아니었단 말이야? 물론이죠. 참가자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면 대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? 그럴 수가!